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프로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셸리, 오늘의 이벤트는 시즈 팩토리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로봇 부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둘이 먼저 달려나와서 교전이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리코가 획득한 부품을 못 빼앗고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3레벨 CG레벨이 CG로봇이 지금 1층에 나왔고 진출하고 있습니다. 리코가 리코 쪽에 숨어있는데 캐치하러 이동 중입니다. 상대 본진의 체력이 83%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품을 먹기 이동합니다. 먹었지만 바로 죽어서 부품을 본진에 공출하지 못했고, 상대 팀 4레벨 CG 로봇이 만들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70%까지 떨어집니다. 83대 70으로 약 10% 정도 지켜져 있습니다. 근데 리코가 계속해서 공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코는 지금 9개까지 10개까지 획득했기 때문에 강력한 CG로봇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CG로봇까지 3초. 13레벨 CG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13레벨 CG로봇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강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6%, 24%. 매치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